액션. 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입니다. 네. 액션. 자. 원래 좀 원래 구조대로 좀 붙일게. 아니 손을 가려고 하지 못한 일 없잖아. 마크리 마크리 마크리. 됐어 이제 가. 한 번 더 갈게요.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게 핫소스를 사러 왔는데 핫소스가 이 마트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연출입니다, 여러분. 핫소스를 사오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근데 마트를 왔는데 마지막 남은 핫소스를 꼬마 친구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빈손으로 애들한테 가야겠죠? 그런 슬픈 아주 발라드 같은 분위기입니다. 컴백 쇼케이스 BCR로 나가는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콘서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뭔가 BCR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두근두근 하네요. 레디 액션. 아, 주현이가 나부터 해야 돼. 주현. 왜? 이 신경전 할 때는 웃음기는 빼고. 아, 내가 웃을 것 같은데? 내가 웃을 것 같아. 오케이. 아, 연습. 액션. 하나, 둘, 셋. 와, 진짜 미안해. 아, 내가. 우리 아트팀 이거 좀 정면.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하나, 둘, 셋. 아, 핫소스 많이 먹어보자. 조금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제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끝이잖아. 아, 이거 하나 있어. 가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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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릿. 328번 조금만 내려. 드림이 이제 무대 시작한다, 들어간다, 준비해라, 그런 의미로 BCR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무대 꽉꽉 채워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자 37 오프로의 찬키 매니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손에. 아, 왜 저래 이런 거 자꾸. 손만 놓고 시작할게요. 가겠습니다. 자, 카메라. 레디. 액션. 밥을 비비면 돼요. 밥을 좀 오케이! 예, 렛츠고! 저희의 무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성이가 퇴근 안한 이유는 우리 지성이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지성이 여러분 박수 한 번씩 딱 쳐주시고 정말 시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과 다양한 무대들과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크 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틀리면 하나, 둘, 셋. 아, 아 끊어질 것 같아.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스 피아노 쇼. Let's get it. 뒤돌아. 7, 8. Look around and look far. 컴백 쇼 이제 곧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몇 시죠? 6시 38분입니까? 정말 이거 생방 완전 라이브예요. 사실 컴백쇼를 앞두고 정말 나 좀 부서서 죽는 것 같아. 드디어 나오는 저희 children birthday boy birthday boy 아 이제 컴백쇼를 앞두고 있는 진호 씨 소감. 컴백쇼라는 그런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저희 무대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일단 새롭고 그리고 여러분께 빨리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빠. 이렇게 되면은 나도 인터뷰하는 거예요. 사실 좀 많이 바쁜 스케줄 속에 그죠. 그 와중에도 이렇게 제대로 된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우리끼리도 연습을 굉장히 하고 멤버들이 합을 이렇게 맞춰 움직여 해서 그래도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돼가지고 되게 다행인 것 같고 바쁜 와중에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사진을 몰래 찍어가지고 멤버끼리 A컵 그리고 G컵까지 이렇게 나눈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아 들어와. 들어와.
큰 거 쓰고 싶어? 네. 알았어. 여러분, 저희 NCT 드림이 처음으로 컴백 쇼케이스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앨범의 타이틀곡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수록곡도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MC 제재님과 함께한 토크도 굉장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무대하고 빨리 저희 무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도 저희의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일 컴백쇼 당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이 컴백쇼를 상당히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일반 뭐 음악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스페셜한 무대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7인이 합류된 부피나 라이딩 등등 되게 좋아하실 만한 되게 깜짝 놀라실 만한 무대들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차가웠던 비가 긴 푸른 하늘 저 끝에 걸린 내 맘속에 꽂아둔 책갈피 같아 난 우리 눈을 감고 편히 잠이 들고 다시 꿈을 꾸고 그냥 모이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다 같이 좀 뭔가 지금 너무 방금 눈물 날 뻔해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카메라 보면은 둘둘 찍거든요. 그래요? 눈 맞춰서 내려왔는데 나만 봤어 형 나만 봤어 나도 너 봤어 내가 아니, 먼저 널 봤어 내가 볼 때 형은 날 안 봤어 내가 널 볼 땐 내가 볼 때는 카메라에 둘이만 잡았어 근데 진짜 미안 엔딩 때는 사실 우리 둘이 둘이잖아 너무 가까이 붙으면 이렇게 웃기잖아 안 웃기네 너무 웃기 근데 나도 웃겨 그럼 이렇게 할까? 머리가 너무 길어서 스프레이로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려가주세요. 네. 네네. 빨간불이 너무 좋네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번 앨범의 수록곡 디기리를 모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아직 아무도 안 했을까요? 아, 뭐야. 와.